세종시의 가장 큰 사회 문제는 여러 번 지적한 것처럼 텅텅 빈 상가입니다. 네, 대책이 조금씩 나오고는 있는데 정작 체감할 정도는 아니어서 이러다 공멸할 거라는 공포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세종시청 앞 한 상가 건물은 한 집 건너 하나씩 임대 광고가 붙었고 다른 건물은 한 층 전체가 모두 비었습니다. 올해 1.4분기 세종시 전체의 공실률은 중대형 상가 18.7%, 소규모 상가는 13.4%로 전국 평균을 크게 넘어 압도적 1위입니다. 투자 수익률은 당연히 낮아서 0.91%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1%를 밑돌았습니다. 공실이 워낙 많다 보니 살아남은 상가도 빚을 지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나와 있는 수치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상인들은 받아들이고 있고요. 지금 장사하고 있는 분들도 억지로 그 장사를 유지하고 있는, 그렇다 보니까 몇 억씩 까먹고 그렇게 힘들어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유는 상가가 너무 많이 공급됐기 때문입니다. 상가가 성처럼 둘러싼 이 아파트는 849가구가 살지만 상가는 198개에 달하고 길 건너에 짓고 있는 548가구짜리 아파트는 점포가 285개로 두 가구의 한 개 꼴입니다. 상가 공급 책임이 있는 행복도시건설청과 LH가 최근 대책을 조금씩 내놓고는 있습니다. 먼저 상업용지 몇 곳을 공공용지로 바꾸고 제한이 없던 아파트 상가 입점 규모를 6생활권부터는 가구당 6제곱미터와 3제곱미터로 연속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기존 상가를 위한 대책으로는 미흡한 데다 해법 도출 과정에서도 LH와 건설청이 주도하고 있어서 세종시가 수동적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행복청과 LH 용역 결과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소상공인분들께서 어떤 현실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는지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책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공급자 이익을 고려한 최고가 낙찰제와 과도한 업종 규제 등도 상가 임대차인의 입장에서 풀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종시는 자영업자의 무덤이라고까지 불리고 있습니다. 경제 연축인 소상공업계가 공멸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이 서둘러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TJB 강진원입니다.